안녕하세요, 여러분.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. 여러분, 저 세계 여행 갑니다. All over the world. 세계 일주를 떠나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을 거예요. 세계여행이라는 게 정말 거의 모든 분들의 일생에 한 번쯤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이렇게 세계여행 다녀보고 싶다 생각만 했었지 이렇게 빨리 실현될 줄은 몰랐습니다. 기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5천이 있겠지만 한 15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. 사실 말이 세계일주지 150일 안에 세계일주를 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.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있어야지 5대양 6대륙을 모두 다 둘러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라 비교적으로 방문하기가 좀 쉬운 동아시아라든지 아시아권 치안 문제도 있고 약간 방문 제한 국가가 많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은 좀 제외한 유럽, 북미, 남미 대륙을 좀 중점적으로 다녀오려고 하고요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세계 일주를 갑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중단합니다. 라는 게 아니고 제가 최대한 경험한 것들을 정말 바로바로 여러분들과 진짜 같이 여행을 다니는 느낌으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제까지 제가 했던 것처럼 패션 팁이나 뭐 뷰티 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전달해 드리진 못하겠지만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영상들을 위주로 올리게 될 것 같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전 유튜버가 본업이 아니에요. 저는 항상 인사드릴 때 말씀드리지만 패션 블로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이 유튜브 채널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튼 지금과 같은 좀 자유연재식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저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영상 스타일은 제가 제주도 V플러스 스타일 로그처럼 좀 스타일링도 녹아있으면서 저의 일상도 함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컨텐츠 위주로 이 유튜브 채널이 운영될 예정이고요.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레저라든지 혹은 이건 사심이지만 각 나라를 대표하는 뭐 술 먹기 등등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조금 전달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머릿속에서 계획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사실 유럽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약간 표적이 된다 그럴까요?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꺼내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. 도난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얼만큼의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좀 정말 생생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계획입니다. 계획은 항상 거창하게 거창포도 죄송합니다. 저 돈도 1,500만원밖에 없고요.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채 한 달이 안 돼요. 그래서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지금 비행기표도 이탈리아로 인하는 그 비행기표밖에 안 끊어놨어요, 지금. 모든 것이 즉흥적이야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세계여행 혹은 뭐 어떤 특정 해외를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뭐가 좋았다, 뭐가 나빴다 이런 소소한 경험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제가 정말 이번 세계 일주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꼭 해외여행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뭐 보고 싶었던 도시, 해보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퀄리티가 좋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, 여러분. 날것에, 생것에 것들을 짬내서 열심히 컨텐츠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이 세계일주라는 게 힘든 건데 체력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이런저런 많은 사건, 사고들이 있을 거고 부럽다 약간 이럴 정도로 진짜 포화롭거나 막 좋은 면만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때로는 정말 궁상맞고 위기에 봉착한 순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세계 일주를 가서도 여러분과 꾸준히 대화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, 셋째는 간지. 요 세 가지 철칙을 지키면서 무사히 안전하게 세계 일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음의 영상들은요, 여행 준비 기간에 찍어놨던 것들, 뭐 여행 팁들 요런 영상들 올라갈 예정이니까요. 그 영상들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신 조언들, 여행하면서 생긴 모든 순간들, 모든 경험들을 정말 저의 인생의 자산으로 삼고 알차게 150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스타그램, 유튜브, 블로그에서 자주 만나요, 여러분. 그럼 안녕!